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의 주력 종목은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RFHIC, 기가레인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또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5G 관련주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보고서를 통해서 5G의 보급률이 LTE보다 한 2년 정도 빠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 보았을 때 5G에 대해서 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5G 투자 확대의 이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뭐 삼성전자나 에릭슨과 같은 대형 SI사 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통신사 직납 매출도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상황이고 제품 라인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글로벌 통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인도의 이제 5G 시장 개화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에릭슨은 이제 메인 벤더사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양 네트워크 장비 출하를 본격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인도 4G 투자할 당시 생각해보면 연간 1,4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근본에도 5G 투자에서도 이제 그 정도의 매출 성장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직납 물량이 있는데요. 그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기술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SI사에 납품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것을 이제 기술력을 입증하는 내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통신사 직록 기록이 누적이 되면 기술력 기반의 자체 영업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용 시험 뭐 계측 장비 그리고 스몰셀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 장비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5G 스몰셀과 관련해서 수요 확대가 될 것이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셀이라는 것이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매크로셀이라고 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전파를 보낼 수 있는 장비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파 환경이 좋지 않거나 매크로셀이 이제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기지국을 설치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5G도 이제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것이 납품이 됐다라고 하면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스몰셀과 관련해서도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5G 투자 확대 수혜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나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 공급망 이슈 때문에 5G 인프라 구축이 좀 지연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뭐 버라이즌, AT&T, 뭐 T모바일, DC 네트워크 같은 주요 이동 통신사들이 광범위한 5G 설비 투자를 통해서 5G 커버리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G 투자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관련 장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